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인 소개를 또 해주셔야죠. 네. 네. 저는 청주가 연고지는 아니고요. 네, 서울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청주 DJ에 들리게 된 서울에서 온 임창수라고 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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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그 옆에 검단. 네, 검단에서 오셨어요. 네. 아, 멀리서 오셨어요. 그죠? 네. 그 쓰레기 매립장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옆에 검단이 나와요. 그죠? 네네. 바로 굉장히 먼 데서 오셨어요. 신청곡 많이만 주세요. 네. 많이만 주시면 됩니다. 마구마구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가지 오셨어요? 네. 일 때문에 이렇게 우창 쪽에 왔다가요. 네네. 네. 내려온 김에 그냥 가긴 뭐하고 그래서. 네. 네. 들렸습니다. 네. 그냥 가기 뭐해서 네. 네,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예예 네. 예, 말씀하세요. 네, 뭐 녹 9호학번이거든요. 9호학번. 오. 녹색지대. 오, 녹색지대 앵콜 나오면 그걸로 가면 되지. 그죠? 앵콜 나오면 그걸로. 앵콜 안 나오면 말고. 네. 예, 네, 그죠? 들어보고 나서 앵콜 하면 이제 녹색지대 노래로 가는 거예요. 예. 네. 자, 근데 우리 저쪽 언니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처음 뵈는 분이에요, 그죠? 네. 아무 뒤를 보고 그러세요. 네, 네, 바로 보입니다. 네. 자, 준비된 노래가 뭐예요, 그래서요? 네. 저 박상민의 네가 그리운 날엔. 아, 해보세요. 네가 그리운 날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가 그리운 날에 갑니다. 네. 정현 언니, 박수 안 치네. 아. 네가 그리운 날에 함께한 기억을 가슴에 새긴다. 그립다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널 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잊어야 하는데, 지워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힘들 때마다 네가 준 기쁨이, 네가 준 사랑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나게 고만데.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만 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 두 눈을 감아도 보여, 두 귀를 막아도 들려. 어떡해, 네가 그리운 날에. 네가 그리운 날에 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운 목소리, 그리운 얼굴이 내 가슴 안에 가득 차 얼마나 힘든지. 잊어야 하는데, 지워야 하는데, 세상이 자꾸 힘들 때마다 네가 준 기쁨이, 네가 준 사랑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나게 고만데.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만 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 두 눈을 감아도 보여, 두 귀를 막아도 들려. 어떡해, 네가 그리운 날에. 네가 그리워서 오늘도, 네가 보고파서 오늘도 가슴만 가득 네가 차올라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 두 눈을 감아도 보여, 두 귀를 막아도 들려. 어떻게 네가 그리운 날에, 어떻게 네가 그리운 날에. 아, 앵콜 하는 겁니까? 아, 네. 자, 네. 자, 어때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외모는 수렉같이 생기셔서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고 깜짝 놀라시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어쩜 이런 목소리가 나와? 이 얘기는 이 얼굴에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 그 얘기 같아. 어. 근데 아까 약속했잖아요. 앵콜 곡은 녹색지대 곡으로 하기로. 근데 사실은 한영빈 씨 노래를 부르기로 했었는데, 그죠? 아, 그러니까 한영빈 씨 노래 들어야 되나요? 그 노래는 네. 거기에 없어서. 아, 그냥 여기서 MR만 틀어주면 되지 뭐. 아, 여기 MR이 안 맞죠. 예. 아, 그냥 가면 되지 뭐. 어, 어서 오셨습니까? 네, 또 우리 행정안전부에 계신 우리 또 저희 또 대단한 또 후원을 해주시는 네 밴드에서 또 네. 일단 녹색 시대 갑시다. 그럼 녹색 시대 원하는 대로 갑시다. 네. 아, 우린 가야 돼. 우리 언니가 얘기하면. 끝 없는 네.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색지대. 끝없는 사랑. 어, 녹색지대 끝없는 사랑. 오, 끝없는 사랑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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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신데. 자, 그러면 녹색지대 끝없는 사랑. 네, 이거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모임 한번 할 거예요. 네, 꼭 오셔야 됩니다. 네. 9월 21일 날 예, 그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날이 딱 좀 일요일이요. 일요일 우리 일요일만 제가 놀기 때문에 일요일 날 모여야 돼. 아, 자, 끝없는 사랑 녹색지대 앵콜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앵콜곡.
언젠가 내게 사랑한다 말하면 저 하늘이 부르는 그날 이와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안녕 안녕 울고 있잖아 천천히 넌 잠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네, 이쪽에 네. 앞에 계신 분이 앵콜곡 나오면 꼭 이 노래를 해달라 해서 녹색지대 노래 네 같이 들어봤습니다. 끝없는 사랑 네 아시는 분들 있었어요? 이 노래? 아 알고 계셨군요. 이쪽에 계신 언니가 95 학번이래요. 95 학번 그쪽은 몇 번이에요? 97? 아 52? 아 92 나 깜짝 놀랐습니다. 52라고 해서 네. 아 네 52 정도 되면은 벌써 70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네, 어, 그죠. 예. 네. 어, 78! 아, 78. 92! 어, 92 여기 또 있네, 92. 오. 85. 오. 85. 이야. 제가 80. 어. 85도 오셨네, 85도. 야, 85도 껴야 되는데. 네. 자, 그럼 한양빈 씨 노래 꼭 해달라잖아요. 어떻게. 이걸로 가요. 가사가 안 다운 안 뜨니까 제가 네, 알아서 부르세요. 네. 어떻게 하라면 아 이분은 저 초대 가수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채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네, 듣는 거로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이분? 저쪽은 이제 100이고 그죠? 무슨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500점? 네. 예, 네, 그냥 데리고 사세요. 그냥 저 총각인데 뭐 그냥 500점이면 85점입니다. 85점 이하가 쏘는 겁니다. 네. 아, 네네. 네, 그냥 네, 통과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이런 날에는 할 거예요? 그냥 네? 좀 빠른 노래 한 곡 한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빠른 곡, 그냥 빠른 곡 한 곡 한 곡 해보겠습니다. 네. 빠른 곡 하나 보는데 뭐 할 건데? 통기타 선율이 흐르는 네, 뭐요? 제일 만만한 네, 랄랄라? 네, 해바라기 하겠습니다. 어, 해바라기 오. 해바라기 네 아. 기타 선율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요. 네, S전업의 네, 네. 네, 해바라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맞아줄 둘도 없는 내 사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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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불에 입 맞추며
사랑 오 세상 어떤 사람 세상 어떤 말로도 너를 대신 못해 난 말야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를 사랑해 집까지 바래다 주고 너의 방불빛이 켜지면 그때서야 가는 걸 너는 몰랐지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그럼 네가 떠나갈까봐 가게 앞에서는 고민만 하지 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맞아줄 둘도 없는 내 사랑 오, 세상 어떤 사람 세상 어떤 말로도 너를 대신 못해 난 말야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를 사랑해 해바라기 같은 사랑만 주고 싶어 오직 한 사람 내겐 첫사랑 너에게 너도 말해줄래 내게 말해줄래 좋아한다고 너도 나만큼 하늘 땅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많은 인연 속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둘뿐이야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 너무 행복해 너를 사랑해 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네, 송아지님의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에 들어오시면 송아지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데 본인은 항상 수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수렉 닮았다고 네 이러시는데 노래가 굉장히 잘해요 그죠 네 네 성장이 워낙 좋아요 네 울림통이 커서 그런가 봐요 울림통이 네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이따가 우리